아침 드라마 하얀 거짓말. 한 달 동안만 같이 살아보자. 신여사는 아들을 위해 비아니를 위탁하기로 결정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정우는 황급히 신여사를 찾아오고.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입양은 안 된다고요. 내가 결정하고 허락한 일이야. 토달지 마. 이때 정우가 있는 줄 모르고 은영은 비아니를 데리고 온다. 안녕하세요. 가족이나. 그래. 아저씨. 그래. 잘 있었어? 주기사가 한번 데리고 왔었어요. 자신의 우려에도 비아니를 입양하려는 은영을 막기 위해 정우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. 여보세요. 황정구 씨? 황정구 씨가 할 일이 있어요. 다음 날 정우에게 돈을 받은 황정구는 비아니를 줄 수 없다며 은영을 협박하고.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키워보려고요. 그러니까 친권 포기 각서 써줘요. 오늘은 내가 마음이 상해서 안 되겠소다. 한편 비아니가 들어온 기념으로 가족 모임을 갖는 신여사. 우리 집에 식구가 하나 늘었어. 안녕하세요. 어머! 아, 왜 매운 거예요? 잠깐만요. 앞자리에 앉아 있는 황정구를 본 은영은 당황하는데. 비안 역시 자신을 폭행했던 양아버지를 발견하고. 겁에 질린 비안은 본능적으로 몸을 감추는데. 너 왜 그래? 시키는 대로만 하랬지. 조용히 앉아서 밥만 먹으라고 했잖아.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? 이때 화장실 안에 있던 형우가 나오고 형우를 본 정우는 당황한다. 어? 형우 들었어요. 형우야. 언제부터 있었어? 아까부터 있었습니다. 자신의 행동을 들킬까 걱정된 정우는 형우를 설득하려 하고. 형한테 화났어? 형은 나쁩니다. 왜? 아까 화장실에서 본 것 때문에? 그건 네가 오해한 거야. 시키는 대로 말했지. 밥만 먹고 가랬잖아.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? 정확하게 외웠어요. 형우야. 그건 그러니까 네가 아까 본 사람은 형 친구야. 친구가 뭔지 알지? 네. 다음 날 황정구는 은영의 시댁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데. 뭐야? 내 아들 찾으러 왔습니다. 뭐했다? 비아나! 올라가 있어요. 네? 그 여자가 아는 척 안 하길래 조금 노력한 건데. 아, 어? 반톱만 녀석이 속을 썩이네. 진짜 저 사람 뭡니까? 잠깐만요. 형우 씨, 저 사람 알아요? 정우 형 친구입니다. 어머. 시킨 대로 하랬잖아. 밥만 먹고 가랬잖아.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? 어머 어머 어머. 어머 정확하게. 혹시 강정우 씨를 알아요? 내가 어떻게 알아요? 똑바로 말해봐요. 이 집 누가 아쉬웠어요? 정우가 네? 시켰다는 걸 알게 된 은영. 1일 아침 드라마 하얀 거짓말이었습니다. 야, 정말 거짓말.